라떼파파의 쇼핑 금단 영상. 여기 화장실 없대요. 아침부터 뭐 그렇게 바빠? 어제 선물받았던 커피. 아,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늦은 아침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사실 아침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 시간인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왜? 뭐 있어, 저기? 뭔데? 뭐가 있는데? 왜? 왜? 뭐가 있었는데? 아, 저 그림자 보고 놀란 거야, 너? 저 그림자야. 야, 너 놀랄 것도 했다. 진짜 웃기네. 억울해? 어우, 꼬리 커진 거 봐.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네,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지 켈리파의 켈리입니다. 운전하고 계신 이분은 라떼파파입니다. 네, 저희 드디어 주말에 놀러가요. 최근에 저희가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저희가 소금이네를 케어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시간이 났고 2년 만에 하타라는 곳을 갑니다. 사실 두바이에서 자연을 즐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주변에서 엄청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하타가 그렇게 예쁘다고, 자연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주말을 맞이하여 가봅니다. 과연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릴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자기 안 떨려? 응? 안 떨려? 응. 좀 하타 진짜 가고 싶어 했잖아. 내가? 자기? 안 그랬어? 자기야, 눈치 챙겨. 가고 싶어 했잖아. 내가? 퍽. 모래 회오리예요. 오, 멋있다. 오, 너무 신기하죠. 오, 낙타 엄청 많아. 여러분, 낙타가 사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풀 뜯어먹고 살아요. 어머, 얘네 풀 뜯어먹어? 풀 뜯어먹고 있지, 그럼. 어머. 네, 저희는 지금 하타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고요. 제가 달려가면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되돌아보니까 두바이 정착하느라 진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여행도 가고, 그리고 두바이에서 뭐 가구도 사고, 커피 관련한 장비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저축을 진짜 많이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는 좀 그래도 저축을 해서 재테크도 시작하는 해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저희끼리는 이제 한번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저희의 그런 개인 쇼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쇼핑은 나를 좀 그래도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없애면 안 될 것 같고, 용돈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라떼파파랑 저랑 딱 용돈을 이제 딱 정해놓고 쓰자. 그래서 만약에 그 용돈을 벗어나면 다음 달에 그 용돈에서 차감을 하고,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개인 비상 공간에다가 숨겨놓자,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저께 토요일이어가지고 저녁에 되게 급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아울렛이 있으니까 이제 아울렛몰을 갔죠. 갔는데 라떼파파가 딱 이제 옷을 입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만에 용돈을 다 썼습니다. 안 살 수가 없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 이게 옷을 하나 사면은 그 옷과 가격이 비슷한 슬리퍼를 주는 거야. 맞아요. 아무튼 원뿔원을 슬리퍼 가격으로 샀다. 그러니까 안 살 수 없는 기회였죠. 그래서 샀는데 이제 관건은 12월이 진짜 두바이가 할인을 미친 듯이 많이 하는 해이거든요.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라떼파파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시간들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과연 이겼는가? 라떼파파의 쇼핑 금단 영상.
어, 그거 한번 해볼게, 자기야. 잘 이겨내길 바래. 정신건강에도 초롱이? 나 친구 중에 초롱이 있거든. 어, 이 일로 가야 되나 봐. 저기야, 더 쭉. 어, 몰 안에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 날씨가 그래도 선선합니다. 엄청 시원하네. 어, 날씨 시원해 지금. 근데 여기 슈퍼마켓인데? 어, 뭐지? 아, 이 위로 올라가는 데 있다. 캠핑이나 글램핑 같은 거 왔을 때 여기서 장 봐도 되겠다. 그러게, 여기 와서 장 보고 가면 되겠네. 어, 씨, 없는 거. 어, 저거다. 아, 저기 자남. 자남. 헐, 자네 자남. 어머, 미치겠다. 자기야, 왜 자꾸 그런 이상한 개그를 내? 난 장남. 자기 장남이야? 응. 어, 저기야, 저게 신기하다. 저기 있었어요. 뭐야 이거? 어머, 그러게, 이건 뭐지? 진짜 같아. 로컬 음식점 같아. 어, 뭔가 그런 걸 원해서 제가 여기를 선택했거든요. 그러게. 예약 안 했는데. 아, hello, hi. Is there a table for two? Can you like that seat? 아니, 안 될 것 같아. We can wait for that. So can you clean up there? Yeah. 아, yeah. We are. 아, thank you, thank you. 오, 되게 좋은 좌석이 있어서 여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가지고 죄송하지만 기다렸다가 갈게요. 지금 보면은 저기 뒤에 낙타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꽃도 생화를 저렇게 해놓으셨어. 저쪽에 꽃도 생화를 해놓으셨고. 좋아 아니야? 아니야, 생화야. 저거 생화입니다. 원래 주문을 먼저 해서 이제 저기 치워주면 들어가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 이쪽에. 땡큐. 땡큐.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어. 여기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너무 아득하면서도 예쁘네. 그러니까. 그러게. 근데 약간 이런 미드리스트 식당들이 이렇게 유명이 되어 있더라고. 네. Can I get one mabuk flam? Okay, one mabuk flam. And one. 아까 제가 이거 생활하고 막 라떼 파파 느꼈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곳이에요. 잘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 혹시라도 하타 오시면은요, 여기 자남 레스토랑이라고 있거든요. 어, 완전 추천. 나 지금 먹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많다는 건 맛집이라는 거거든. 어. 그래서 어, 뭔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 느낌? This is for you, sir. 어, 기대된다. Okay, so the food is here. Wow, that is so very good. 와. This tapula. Yeah. 아, 됐어. This tomato. 토마토. 아, this. You. 어, 그러면 하나 더 나오면 그때 찍어야 되겠다. 난 유튜버의 단점이 있어. 뭐요? 유튜버의 단점 뭘까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아. 아직 하나가 덜 나왔잖아. 맞아, 맞아. 그 하나를 찍기 위해서 이걸 기다려야 되는 이 앞에. 아, 냄새 미쳤어. 냄새 어, 너무 좋아. 그러게. 어, 왔다. 여기 근데 음식 속도도 엄청 빠르거든요. 와. 와, 왔다. Thank you. This is Marcus. Marcus. Thank you very much. Wow. It looks amazing. Thank you. My name is Zainab. Ah, oh, really? 와,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와, 이것도 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중동식 어, 샐러드예요. 와, 렘 맞습니다. 나는 우선 빵에다가 호무스를 찍어 먹어볼게요. 사실 저는 두바이에서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무스거든요. 병아리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 맛있어. 램도 먹어볼게요.
맛있네. 램도 부드러워. 버터커리는 실패가 없어. 어딜 가든 버터커리는 맛있는 것 같아. 운동 어딜 가든. 어. 진짜 실패하기 싫다 이러면은 버터커리 주문하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 미안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주신 소스가 있어요. 요거트 소스를 밥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드시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는 손을 아직 안 씻어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을게요. 자기야 브리안이 요거트에 먹어봐. 진짜 준맛이야. 그래서 지금 142d라면은 한 4만 5천원 정도 나온 거거든? 정도면은 3명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 그죠 그죠. 사람이 더 많아져. 지금 막 대기도 하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이 작은 몰 안에 이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동네 김치찌개 잘하는 집 있잖아. 맞아. 딱 그런 느낌. 맞아. 오늘 카약을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카약 타기 전에 오늘 커피를 먼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카페를 봐보자. 어, 이거다. 달리토스입니다. 어, 나 스페니쉬 라떼 먹을래. 아이스. 괜찮아? 어디가?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난 페널티. 응? 뭐. 나는 다너치. 저기 낚시한다. 애기들 낚시하는 거 부러운데? 가자. 아메리카노도 맛있으려나? 핫타. Welcome to 핫타. 저희는 야무지게 커피도 다 마시고 그리고 사진도 막 찍으면서 놀다가 이제 드디어 카약을 타러 가요. 사실 저는 인생 첫 카약. 자기는? 나도 인생 첫 카약. 오, 기대된다. 그치? 어, 이런데 이렇게 바이크 실고 와서 라이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게. 뭔 사람이 이렇게 많아? We are going to for a kayak. Yes, where should I go? Atarim and kayak same. Ah, how long does it take? 1 kilometer. 1 kilometer. Ah, okay, thank you very much. Where is it here?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Too much crowd, no counting. 서로 대화가 안 나눠졌어. View free. Ah, free shuttle. But both side no parking. Full, already full. 이거 에코백으로 바꿨고요. 날씨가 선선해요. 지금이 12월이고요. 두바이는 11월부터 진짜 여행하기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걷기 나쁘지 않네. 해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와 여러분 되게 호기롭게 걷기 시작했으나 너무 더워요. 그런데 중간쯤 오니까 하타 댐으로 이제 가는 프리 셔틀 버스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냥 그 셔틀 타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기다렸다 갈 거야? 기다렸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셔틀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상황에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셔틀을 한 세네 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보자. 그냥 이 정도부터 그냥 고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줄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엄청 길네. 뭐야 바로 왔네. 단을 보자. 그 아까 그냥 거기서 다 써야 됐네. 가자. 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 여기 이제 하타 댐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오, 생각보다 빡세다. 아, 힘들어. 아, 엄청 경사로워요. 와, 사람 붐비는 거 봐. 오, 자기 여기 금액 나와 있다.
우리는 120디람이다. 어, 언니 미틀 타임이래. 아, 사실 지금 말할 힘이 없어요. 지금 줄을 너무 오래 기다렸더니 폐가 또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오시는 분 있으면 양산 챙겨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떼파파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작은 상점에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물이랑 비상식량으로 초콜릿 샀거든요. 어, 왔어. 어, 물 두 개 샀다. 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요. 여기 화장실 없대요. 아까 셔틀 타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있대요. 이게 시간 무제한으로 카약을 탈 수가 있는데 오줌 마려우면 끝이야. We can we choose this one, yellow card. Yeah, yellow card. Willing to wait 1 hour. 근데 이거 1 hour밖에 못 하네. 어, 한 시간 안에 하고. 그러자, 그러자. 여기 시스템이 이해가 됐어. 아, 이렇게 우리가 예약을 하면 이런 카드를 받는데 앞에 번호가 있잖아. 저쪽에서 불러줘. 마이크폰으로 해가지고 Good morning 이렇게 불러주네. 어쩐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 지금 벌써 4시가 넘었거든. 근데 또 이것도 하나의 낭만인 것 같아. 그 많은 휴일에서 우리한테 그 많은 휴일 중에 하필이면 남들 다 쉬는데 같이 또 쉰다고 와가지고. 근데 나는 이것도 하나의 낭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뭔가 북적북적하잖아. 거의 곧 저희 차례가 될 것 같고 다행인 것은 해가 있어 그나마. 해가 아직까지는.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탔는데 막 어두워. 와, 드디어 왔어요. 아, 드디어 탄다. 와, 아, 이제 승자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출발하고 올게요. 강자루 사진 찍고 있어요. 저는 지금 쩍벌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선장인 것 같아. 예, 마님. 아, 예, 캡틴. 와, 드디어 다 타고 돌아왔는데요. 진짜 밤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밤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낭만적으로 탔다. 뽕 뽑았다. 아, 뽕 뽑았다. 근데 너무 지쳐요. 오늘 운동 제대로 한 것 같은 날입니다. 와, 진짜 자기야, 사람이 진짜 더 많아진 것 같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더 많아진 거 있죠. 해지니까 와. 더 많아, 더 많아. 저기 뒤에도 사람 여기. 아니, 올리도? Yes. Thank you. 아, 이거 딜을 했어. 하나하대 2D람으로는 그냥 이것만. 카라키하고 미카이 맛이라는 게 진짜 유명하거든요. 근데 미카이 맛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넛츠? 카라키는 진짜 엄청 달달한 밀크티 같은 거거든요. 여기 맛집이다. 맛집이야? 완전 쫄깃쫄깃해. 맛있다. 핫살 도넛에 조청 찍어서.
어떻게 낮에 왔는데 밤이 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사실 기다리는 그 시간은 진짜 좀 끔찍했잖아. 좀 아 너무 해는 뜨겁고 막 양산 필요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또 마지막쯤 되니까 기다릴 때 사람들을 보는데 아 너무 즐겁더라고요. 활기도 느껴지고. 아 그럼 그 얘기였구나. 우리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서 그 뭐냐 즐거웠다는 줄 알아. 그래도 총평을 하자면 오늘 나름 되게 즐거웠습니다.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어가지고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니까 아 해냈다. 아니 즐기러 갔는데 해냈다. 네, 맞네. 진짜 기다림의 연속이었네. 바꿔 기다려. 치워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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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저것 기다리고 저기서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 맞아. 맞아. 기다리다 맞아. 포기해서 걸어가고 맞아. 가가지고 카약 기다리고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오늘 좀 진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돌아보면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시청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두바이와 하타를 잘 즐기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